제가 이 손님들께 이거 받으셨죠? 이거 파일로. 예, 제가 요거를 이게 내곡중학교에 가서 그 수서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 가서 제가 이거를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여기에 영상을 애들 다 모아놓고 아니 그때 2단계였나? 그래서 1학년 애들은 시청각 강당에서 모아놓고 2, 3학년 애들은 교실에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찍은 영상을 여기다가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인데 이런 수업인데 보셨어요? 네, 이거는 내곡중학교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합작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학교폭력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근데 선생님 몰랐어요. 그러면 유족한테 오늘 여기 영상 있는 주소가 이거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학생은 뭘까요? 자, 선생님들 맞춰보세요. 채팅창에. 1번, 3번 정답 피해자. 예, 이거는요. 여기 들어가시면 아니요, 여기다. 여기 가시면 실제 있어요. 이거는 뭐 아니에요? 온라인 추천판이요? 보시면. 여기 가시면 이게 실제로 분류심, 학폭 가해 학생들이 자기들이 진짜 한 얘기입니다. 여기를 가시면 손님들은 요거 띄워놓고 그냥 하시면 돼. 애들 내일 그 인쇄해서 나눠주시고 얘들아 풀어봐. 그리고 상품은 뭐야 좋아. 오리건빵 좀 준비하셔요. 그래서 한 주먹씩 먹어라. 7교시면 배고프잖아요. 그때 자 10개 이상 맞으면 선생님이 건빵 준다 이렇게 하세요. 2번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답이 있어요. 그럼 애들한테 보여주고 2번 답은 두구두구두구 5번 그렇지 비밀로 한다. 보더라도 고자질은 나쁜 거니까 이건 고자질이 아니라 뭐다? 이건 신고다. 남에게 피해가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고자질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알리는 건 신고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2번. 3번. 다음 중 우리가 꿈꾸는 멋진 교실은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2번. 아, 요건 나는 문제다. 이건 모르겠고. 자, 5번이 선생님들 잘 보세요. 5번이 선생님들도 잘못 맞추십니다. 자,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저는 만 14세 이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소년에 가지 않는다. 맞는다, 틀린다? 손님 X로 알고 계시죠? 소년을 가지 않는다 동그라미로 알고 계시죠? 이게 틀린 거예요. 왜 틀렸을까요? 해설이 여기 나왔어요. 드래그. 보세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형사처벌은 할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서 1, 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8에서 10호가 소년원 입소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아주 까진 놈들이 우린 처벌 안 받거든요. 1학년이면 자기가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있어. 아주 까진 놈들이. 그러니까 이걸 잘해 주셔야 돼. 그건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거지 보호처분을 가정법원 보호처분을 받는 거야. 너희도 충분히 1학년도 소년원에 갈 자격이 충분히 있단다. 이런 얘기 내일 하죠. 괜찮죠? 나머지는 자습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뚱뚱한 아이에게 뚱보라고 말했다. 사실이 아니. 이건 무슨 죄일까요?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이고 형법상으로는 무슨 죄? 네 글자. 명예훼손. 이거를 이것도 다 판례가 여기 쭉 있습니다. 여기 다 선생님들 그냥 이거 여시고 그냥 하시면 돼. 오늘 요거를 잘 하셔서 내일 이거 가지고 수업을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녀석들이 선생님의 문제를 풀어나가 특히 저경력 선생님들 경우에 저 여자 별걸 다 하네.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네. 애들이 그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하시라는 거야. 담임을 그러고 나면 얘네들이 이런 행동을 못 한다고요. 이런 행동. 이와 같은 행동을 제가 경험에 의하면 60%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노성비 치고 최고지.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애들하고 이제 시간 되실 때 이거 가지고 노래도 같이 비대면 수업하실 때 비대면 종례 하시게 되면 이거 노래 부르기. 누구 엄마 장애인이라 놀리면 안 돼. 들린 말 아니라도 학교폭력인데 문제를 잘못했네. 학교폭력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옮기면 안 돼. 여기 들린 말 아니라도 명예훼손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옮기면 안 돼. 들린 말 그리고 비대면으로 노래 불러서 선생님한테 종례 대신에 얘들아 오늘 종례 놀리지 마송 비대면으로 녹음해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날 이런 종례 하자. 뒷담은 쓰레기 속. 뒷담은 쓰레기 같이 불러보실게요.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자 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은 쓰레기 나는 쓰레기 차야. 2절 시작.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은 쓰레기통 그쯤 남이 버린 쓰레기 담아놨을 수 있는 쓰레기 통이지. 이렇게 이것도 여기 이런 이걸 종례 때 하나씩 아니 동학년에서 좀 인성교육 좀 재미나게 좀 해보자. 오늘 그러면 애들이 이 반도 이거 하고 저 반도 저거 하고 그러면 애들이 아 이게 세상의 대세인가 보다 이래요. 이것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인데요. 이제 자,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1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들 맞춰보세요. 12번 이 강지원 변호사 얘기인데 강지원 변호사님이 소년원 원장일 때 저 일정 연수 때 강사를 오셨어요. 100분 강의하는데 100분 주제가 이거야.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다른 애들과 똑같아요. 평소 잘 구별 안 돼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일까요? 이거 어려운 건데. 근데 저는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문상 만 원짜리 가지고 들어가. 문상 만 원짜리. 그럼 애들 눈이 뒤집어져요. 그러겠죠? 얘들아 땡땡땡땡땡 맞추면 만 원 문상 준다. 그러면 애들이 눈이 뒤집어집니다. 이거 완전 애들에게 만 원이라는 게 작은 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추려고 하면서 욱하는 성질을 맞추더라니까요. 그렇게 왜 근데 만 원이란 충격 요법을 쓰느냐. 애들은 만 원짜리 문상 받으면 그 찢어가지려고 그래. 그렇게 제가 애들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때때로 이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교실에 가면, 저는 쉬는 수업하러 갈 때도 교실을 들렀다가 가고 수업 끝날 때도 수업 교실 들러서 교무실에 옵니다. 왜냐? 애들의 머릿속에 우리 담임은 늘 우리 곁에 있어. 이걸 적셔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들어갔더니 뭐 씩씩대고 있어. 싸우는 분위기야. 그럴 때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깜짝 놀라죠. 왜? 만 원의 충격이잖아. 그죠? 자, 올해, 오늘, 선생님들께서 워낙 질문을 잘 주셔서 제가 준비를 아주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천중 강의가 가장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어떤 모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강의 녹화 좀 부탁을 드렸고 녹화를 해서 녹화한 파일을 받으면 요즘은 참 대단한 세상인데 오른쪽에 선생님들 얼굴 나오고 채팅창 있잖아요. 요걸 자르고 요 안에 부분만 오려낼 수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공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다른 학교에도 전파를 하려고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또 제가 하려고 합니다.